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원. 와.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갱이 진짜 쉽게 잡는 법, 그리고 정갱이 망쿠라는 법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낚시터에 왔는데요. 제가 바로 빨리 체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갱이 망쿠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정갱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해가지고 정갱이부터 잡아야 뭐가 되니까 정갱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네, 왔어, 오케이. 오, 좋아. 바로 잡히죠? 지금 쓰고 있는 낚싯대는 NS 에어락피쉬 마스터, 그 다음에 릴은 하데스 프로 2500DH입니다. 원줄은 지금 이제 합사 08 쓰고 있고요. 쇼크리더는 25 썼습니다. 오, 딱 크다. 우와. 와, 대중이, 대중이. 자, 와, 이만합니다. 정갱이로 정갱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갱이 포를 떠가지고, 정갱이 포를 떠서 정갱이를 잡으면 정갱이 쉽게 잡힙니다. 정갱이는 정갱이로 잡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껍데기는 가마우지 오면 가마우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살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살만, 살만 이렇게. 껍데기 하지 마시고 살만 이렇게. 이거 뭐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일단은 정갱이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크거든요. 이것도 이제 커요. 그러면 이제 요 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 잘라서. 네, 요거는 이제 두고 쓰겠습니다. 반을 준비하세요. 반을, 쬐끄만 반을. 그 다음에 살을 이렇게 해서 반의 끝이 살짝 나오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투비 하나 달았습니다. 투비 쇼크리드 끝에다가 투비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갱이 잡아볼게요. 네, 왔죠?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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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거는. 우와, 사이즈 좋죠? 촤, 이거 완전 큰 정갱인데? 사이즈 대짜입니다. 네, 지금 살아있는 정갱이를 좀 많이 잡아서요, 제가 그 정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시리 낚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부시리가 들어오면 물 수도 있으니까요. 부시리 채비 한번 해볼게요. 네. 오우, 팔딱팔딱팔딱. 좋아, 팔딱팔딱합니다. 얘를 꼬리그리 해가지고 꼬리 쪽에 걸어서 얘를 보내겠습니다. 꼬리 쪽에 그러. 부시리가 딱 들어오면 정갱이 저를 맛있게 다 먹을 건데. 자, 세팅을 해놓을게요. 제가 또 지금 정갱이 미끼가 지금 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회처럼 썰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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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네, 사이즈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오, 달린다, 달린다. 오, 또, 또, 또. 어이구, 이거 크다. 오, 그렇죠. 좀 크게 다니까 큰 녀석이 물죠. 저, 아, 빠졌다. 와, 빠졌어요. 와, 빠졌어요. 너무 컸다. 아, 뜰채로 뜰걸. 아, 뜰채로 뜰걸. 드러뽕 하다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어, 전개미끼 좋죠. 제가 뜰채를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 진짜. 지금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미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미끼가 이제 바닥에 되었으면 띄웠다가 다시 내리고 이거 반복해주면 잘 묵니다. 예.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예. 그 고폐질이라고 그러죠. 예. 고폐질. 고폐질 해주시면 좋습니다. 캐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킹을 한 번씩 해주면. 왔어. 오케이. 오, 이 뭐야? 아, 이 자식. 아유. 아까 물었던 놈 그놈 같은데 보내줬더니 또 물린 것 같아요. 이거. 보내주지 말아야 되나? 아, 이 자식이. 오늘 대상 어종이 아니다, 나는. 가라. 그루. 지금 저 입질이 뜸할 때는 얘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밑밥으로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찹찹찹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쓰셔야 돼, 작게. 큰 놈이 이렇게 한 번에 못 먹도록. 지금 뭐 잡아놓은 전갱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얘를, 요 중에 하나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요 미끼 중에 하나를. 좀 먹음직스러운 거 하나를 얘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썰어놨던 이 전갱이를 먼저 좀 이렇게 밑밥으로 줍니다. 예. 밑밥으로 주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밑밥으로 줬죠. 그럼 이제 밑에서 전갱이가 막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 이제 파티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얘를 살짝 뿌려가지고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자, 전갱이 파티 한번 해봐라. 왔어.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와, 이거는 줄전갱인데? 야. 요, 좋아. 자, 올라옵니다. 예. 어우, 고맙습니다. 우와. 전갱이로 줄전갱이 잡아버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강제 집행을 했는지 입이 뜨겠는지.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야, 쌀 좋다. 어우, 사이즈, 이 실합니까, 사이즈. 와, 야, 이거 에어 락피시 마스터. 오우, 좋습니다. 야, 감도가 좋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와, 야, 이거는 전갱이 잡으려다가 그냥. 예, 네. 어이구. 네. 야, 사이즈 좋죠. 와, 바늘 저 안에 삼켰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오, 사이즈 좋다.
뭐 한 35, 40 정도 됩니다. 예. 좋다. 지금 감시반을 1호 쓰다가 지금 2호로 올렸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우, 아마 큰 녀석 한번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갱이 잡고 있는데 자꾸 큰 녀석이 물어가지고 전갱이도 막 돼지 전갱이 막 좀 큰 녀석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늘을 한 치수 올렸습니다. 네, 지금 전갱이 반쪽을 한 마리 잡고 반쪽 아직 다 못 썼는데 계속 잡습니다. 네. 이게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자, 다시 또 해볼게요. 요번에 방금 조금 롱캐스팅 했었거든요. 롱캐스팅 해서 잡았는데 요번에도 한번 롱캐스팅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뭐가 잡힐지. 뭐 지금 바람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줄이 좀 날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낚시하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들물이 시작돼야 됩니다. 들물이 시작돼야 네, 좀 큰 사이즈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피셔. 오, 좋아. 오, 카와이다. 이야. 우와. 카와이. 오, 나이스. 아, 좋습니다. 대로 하겠습니다. 자, 가자. 오케이. 오이 뭐야? 어, 또 전갱이 크다. 오, 쳐. 호호. 전갱이 또 왔죠? 또 미끼를 또 리필을 해가지고 자 어? 가보자 또 오케이 오우 저게 크다 와 이거는 오 뜰채질 해야겠다 이거 우와 뚫지질이네. 와. 롤롤롤. 줄이 약해서. 에. 야, 이건 진짜 대전쟁이, 대전쟁이다, 지금. 돼지전갱이. 와, 크다. 야, 이건 좀, 먹을 거 좀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와. 진짜 돼지전갱이다. 쌀 좋다.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거 선착장에서 이 정도 크기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와 좋습니다 오 아 방금 잡은 고기 살림망에 놓고 왔는데 여기 있죠 제가 여기다가 미끼를 놔두고 왔는데 갈매기가 다 먹고 갔어요 아 또 포 떠야 돼 다시 해볼게요 야 이제 전갱이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잡고 지금 쿠키 타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30마리 정도 잡았죠 30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살아있는 전갱이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던져놨잖아요 부실이 잡으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입질 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이비 오, 흔들립니다. 흔들렸어. 지금. 어? 와! 머리만 뜯고 먹고 갔어. 우와! 머리만 먹고 갔어요. 오! 야, 빨리 봐야지. 다시. 야, 머리만 먹고 갔어요. 방금. 대가리만 따먹고 간 거
썰어가지고 밑에 뿌려주겠습니다. 네. 먹으러 오겠지. 네. 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굿원. 와. 예. 오케이. 오, 와우, 빅 사이즈, 와우, 와, 와우. 와우, 오, 나이스, 와우, 야, 와우. Thank you. Yeah. It came off. Wow. Yeah. 이거 진짜 크죠. 와, 이거 워프 잡았어. 야, 역시 정경이 미끼 대박입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정경이 미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갱이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뭐 정갱이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잡혀가지고 오늘 뭐 정갱이 잡는 거가 아닌 거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정갱이로 정갱이 잡는 낚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